안녕하세요, 요란입니다. 이번에는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폴로넥 디자인의 상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번에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베이직 상의 패턴을 이용해서 그려볼 거예요. 상의 패턴 그리는 법은 우측 상단 첨부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 먼저 종이를 가져와 종이 우측에 직선을 그려줍니다. 그리고 앞 패턴의 앞 중심선을 직선에 맞춰 대고 패턴을 그대로 카피해 줍니다. 짧은 버전 패턴도 가능한데 저는 이너로 입혀줄 거라서 긴 패턴을 사용했어요. 저는 민소매 디자인이지만 소매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소매 패턴을 이용하시면 소매 있는 블라우스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너치점 표시는 빼박지 않는 게 좋아요. 이번 상의는 뒤쪽 여밈으로 해줄 거라서 앞 중심은 골선 표시를 해주었어요. 이제 왼쪽에 직선을 그려주세요. 그 선에 뒷 중심선을 대고 뒷판도 복사해줍니다. 이제 목 폴라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우선 인형을 가져와서 얼마만큼 올릴지 정해줍니다. 다음 인형 위에 기본 상의 패턴을 대고 옆 목점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. 그 점에서 목 폴라 높이를 정해 줄 거예요. 저는 대략 1cm 정도 올려주면 딱 좋겠더라고요. 저와 똑같이 1cm로 하실 필요 없이 원하는 높이만큼을 정해주시면 됩니다. 이번엔 앞 목점에서 얼마만큼 올리면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. 2cm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앞 패턴으로 돌아와서 아까 정해놓은 1cm만큼 점을 찍고 연장선을 그리면 되는데 1cm면 목 바로 아래일 것 같아서 0.8cm로 수정해서 점을 찍어줬습니다. 다음 그 점에서 수직으로 0.5cm만큼 올려 점을 찍어주세요. 이제 옆 목점과 올려 찍은 점을 이어주시는데 살짝 곡선으로 굴려서 이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. 옆 목점에서 그 선 위에 0.8cm 위치에 점을 찍어주세요. 이번에는 앞 중심선 위에 앞 목점에서 2cm 위치에 점을 찍어줍니다. 방금 찍은 그 점과 아까 찍은 그 점을 이어주세요. 이번에는 뒷판 패턴을 가져와 뒷목점에서 원하는 높이를 재어줄 거예요. 저는 2cm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에도 패턴의 뒷중심선에서 뒷목점 위로 2cm 위치에 점을 찍어줍니다. 이번에도 동일하게 어깨선의 연장선을 그리고 그 위에 0.8cm 위치에 점을 찍어주세요. 다음 그 점에서 수직으로 0.5cm 위치에 점을 찍어줄게요. 그 점과 옆목점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줍니다. 이제 옆목점에서 0.8cm 위치에 점을 찍어주세요. 다음 뒷중심선 위에 점과 그 점을 곡선으로 이어주세요.
기본 패턴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이 옷은 뒷여밈으로 입고 벗는 옷이라서 여밈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. 뒷중심선에서 0.5cm 간격의 선을 그려줍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상의에 안단을 넣어주려고 해요. 안단을 그려줄게요. 우선 어깨선 위에 연목점에서 0.5cm 아래에 점을 찍어줍니다. 앞판에도 마찬가지로 연목점에서 0.5cm 아래에 점을 찍어줍니다. 저는 원래의 앞목점을 안단 기준점으로 잡아 두 점을 이어주었어요. 이때는 안단 구분을 위해 선을 1.3선으로 그려줍니다. 이제 패턴의 외곽선과 너치점, 안단선을 모두 두꺼운 펜으로 그려주세요. 이렇게 그려준 다음 그 패턴 위에 새로운 종이를 겹쳐 올려주세요. 안단을 카피해주세요. 안단을 카피하지 않고 기존 패턴으로 그리실 분들은 패스해주셔도 됩니다. 헷갈리지 않게 앞중심, 뒷중심 표시 및 너치점 표지를 해주시면 봉제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이제 패턴을 잘라줍니다. 이번에는 소매가 없는 패턴이라 소매 패턴을 제외하고 네 조각이 나왔어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를 달고 싶으시면 기본 소매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기본 상의 패턴 베이스로 만든 패턴이라 기본 소매와도 잘 맞아요. 봉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옆선, 어깨선 모두 길이가 잘 맞는지 패턴을 대어 체크해줍니다. 다음에는 이 패턴을 이용해서 폴로넷 상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